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. 아니 근데 장난치고 싶게 생겼다 애가. 아, 우리 위에서 보세요. 어, 귀여워. 네. 아, 보는 순간 나도 장난치고 싶다. 아우 야 나도 장난치고 싶다 너 보니까 야. 키가 몇이야? 172. 오~ 175?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. 너무 귀엽다. 안녕하세요. 전 아빠 때문에 힘든 13살 황순건이라 합니다. 순건이? 아우 귀여워 순건아. 아빠 네. 귀여우니까 막 이게 장난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? 예뻐서. 그런데 술 취하면 너무 심하게 장난쳐요. 정도가 세죠 술을 취하면? 네. 어떤데요? 제 다리 끌고 가가지고 이불에서 장난쳐요 심하게. 어, 한번 해봐 우리 태준이 형한테. 응. 어떻게 해봐. 이불에. 어, 어떻게 하는지. 순간이가 딱 누웠어. 말로 하면 이해 안 돼. 응. 순간이가 누웠어. 응. 술만 드셨다. 어. 막 끌고 가. 그리고 그래갖고 여기 위에 앉아버리는 거야. 앉는다고? 그대로. 순간 잠깐만. 형이 명치야. 어, 계속 해야 돼. 무게가 느껴져요, 태준 씨 어때요? 순간이요? 아유, 순간이. 아, 2년만 지나면 너가 아빠를 끌고 갈 수 있어. 걱정하지 마. 그러면 아까 사연에 보니까 멍도 들었다고 그랬잖아. 여기하고, 딸 여기 허벅지 여기 안. 와.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? 난 누구지 하고. 난 누구야? 내가 이러려고 왔지. 태어난 날 자괴감이 들지? 자괴감, 내가 이러려고. 아, 아빠가 치시는 장난 중에 진짜 이것만 안 했으면 좋겠다. 제 위에 앉고 방구 안 끼는 거야. 방구? 앉아서 방구를 끼는 거야? 제 얼굴에 갔는데 방구를 껴요. 너도 아빠 얼굴에 방구 끼면 되잖아. 주무실 때. 그런 거 말고 딴 걸로. 딴 걸로 어떻게 했어요? 똥치. 잠깐 큰일 나. 아버님을 한번 만나보죠. 그래. 괴로워 이래도 계속 한다 이거죠? 네. 오늘 아빠 나오셨지? 네. 약주 안 드시고? 네. 실제 보니까 이쁘니? 너 넘나간 것 같아. 너 넘나간 것 같아. 너 나한테 넘나가. 야, 너 나. 얘 지가 차단다.